순천시는 병신년 새해를 맞아 순천만 국가정원 하늘정원에서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라는 주제로 해맞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1월 1일 열리는 이번 해맞이 행사는 시립합창단 남성 중창을 시작으로 영상으로 보는 시민과의 새해 인사, 2016년 시민들의 꿈이 담긴 대형 풍선을 띄울 예정입니다. 또 타임캡슐 소망 엽서 쓰기와 떡국 나눔 행사, 순천만 국가정원 프렌즈가 개발한 힐링 투어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해맞이 행사 당일 순천만 국가정원은 무료로 새벽 입장이 가능합니다. 새해를 맞아 내년 1월 1일부터 사흘간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가 특별 운영됩니다. 개관 시간은 새해 첫날은 오전 6시, 2일과 3일은 오전 7시며 150m 높이의 7층 회전 전망대와 2층 옥외 전망대 등에서 아름다운 일출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에는 남해의 풍광을 만끽할 수 있도록 우미산에서 천년의 오솔길 걷기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의 하나인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 사업이 내년 광양읍 구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극심한 도심 공동화 현상을 보이던 광양읍권이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동서통합을 위한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이 내년 첫 발을 내디디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철도 유휴부지 활용시범사업에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광양구간 조성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내년 초 본격 착공될 경전선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구간은 광양구간 피해선부지 7km 구간의 15만여 제곱미터 면적입니다. 남도순례길은 광양읍 세풍리 동일터널에서 사라실 예술촌까지 구간별로 자전거 도로와 테마꽃길, 예술 테마거리, 생태, 관광시설들이 각각 들어섭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0년 완공 계획으로 추진됩니다. 광양시는 이번 사업이 도림미술관, 사라실 예술촌, 운전면허시험장, 도시재생사업군과 연계해 광양읍권 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또 문화예술 단지로서의 또 관광자원으로서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큰 기대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호남 8개 지방 자치단체가 참여해 주인되는 남도순례길 176km 구간 조성사업. 그 시작으로 광양구간 사업이 새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문화예술이 융성하는 도시 조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올해 여수 지역 출생아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여수 지역 출생아 수는 모두 2,30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7명 늘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지역 전입가정 증가와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부터 첫째 아이부터 넷째 아이 이상까지 5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내년부터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시내버스 요금을 100원씩 할인해줍니다. 광양시는 내년 1일부터 교통카드를 사용해 시내버스를 탑승하는 시민에 대해 버스 요금 100원을 할인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교통카드 요금 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시내버스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비 등록한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봅니다. 먼저 현역 지역구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여수 갑 선거구는 당 공천부터 정치 신인과 기존 정당인의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 갯갓길을 만든 장본인으로 제주대 교수인 김경호 예비 후보는 관광 전문가로서 여수 발전을 앞당기는 준비된 국회의원을 자신했습니다. 관광 중심도시로 국제 해양 관광 중심도시로 가기 위해서 제 경험이 있고 노하우 배웠던 것들을 갖고 좀 한번 고향에 실천해보고자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된 겁니다. 풍부한 의정활동을 통해 토박이 일꾼을 내세우는 김영규 후보는 말보다는 실천을 앞세우며 국회 입성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생활경제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출마를 했습니다. 그 정치의 정도를 걷고 우리 시민의
대변인자가 되고 멋임이 되기 위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오랜 기간 시민단체에 몸을 담근 김점유 후보는 지역민의 동반자로 때로는 서민의 친구로서 친화력 있는 국회의원을 강조했습니다. 서민으로 살아온 제가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노력하면 또 여수 경제가 풀리는데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여수를 잘 아는 인물이라며 살맛나는 새 여수를 주장하는 송대수 후보는 강한 야당을 통해 지역 발전에 앞장서는 성실한 국회의원을 약속합니다. 의정활동을 충분히 검증받고 인정받아왔습니다. 이제 국회로 진출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타 복장으로 여수 시민에게 선물을 안겨주겠다는 신정일 후보는 개혁적 가치를 내세운 합리적인 젊은 인물이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20년간 예측과를 운영하면서 여수 시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제가 산타가 되어서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여수를 명실상부한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검찰 출신으로 여수가 고향인 이용주 후보는 정치권의 무능으로 엑스포장 사후 활용 등 지역 현안이 배제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기존 정치 관행에 물들지 않은 인물, 그리고 중앙에서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충분히 준비가 하고 나왔습니다. 김성곤 현역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여수갑 선거구. 신당 창당의 변수 속에 정치 신인들의 대거 등장으로 그 어느 지역구보다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양문화예술회관 주변 향교길 내에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벽화 사업이 준공됐습니다. 광양시는 광양미술협회가 주관해 지난 10월부터 2개월여에 걸쳐 광양문화예술회관 입구 향교길 벽면에 백운산 사계, 이순신 대교 등 다채로운 그림과 서각 작품으로 꾸며진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벽화 사업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설치 작품 가운데 다양한 캐릭터와 물고기, 꼬마 장승 등은 제철중학교 학생들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져 문화예술회관과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에게 공감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사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동반 성장 자문단을 발족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 중소기업 동반 성장 자문단은 사내 법률, 세무, 기술, 항만 운영 등 4개 분야 전문 인력 10명으로 구성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공사는 항만 내 중소기업의 다양한 민원을 접수하고 애로사항 청취와 자문단 전문 인력 파견 등으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광양시, 포스코, 광양상공회의소 등 동반성장 혁신허브와 함께 배후단지 중소기업의 산업혁신활동에 참여해 생산성 향상과 전문지식 전달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남 최초의 여류 서양 화가인 김영자 화백이 향년 93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한국적이고 토속적인 소재로 역동적인 그림을 그려 크로키의 1인자로도 불렸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흥해겨운 농악대의 모습이 금방이라도 화폭에서 튀어나올 듯합니다. 대상의 움직임을 단숨에 포착해내 역동적으로 그려내는 크로키 화법의 1인자로 불렸던 고 김영자 화백. 농악 군무와 탈춤 등 한국적이고 토속적인 소재를 주로 그렸고 사생을 바탕으로 한 사실주의 화법을 구사했습니다. 예술가는 반드시 그 순수한 물 짜내서 색깔로 작업을 하는 그 예술인들인데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을 전부 불태워서 영혼을 남기는 것이 예술가거든요. 1922년 목포에서 출생해 일제시대인 1938년 선전에 입선해 화가의 길로 들어섰던 그녀는 누구보다도 고향을 사랑했던 화가로 기억됩니다. 70년 전 첫 개인전을 목포에서 열었고 최근까지도 고향에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면서 후진들을 독려했습니다. 그 자신의 경비를 가지고 다 후배들에게 그렇게 해서 공연하고 시민을 즐겁게 해주시고 그런 여러 면에서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랬어요. 예, 이렇게 장수를 하시면서도 끝까지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에게는 스승이고 참 큰 별이었는데 가시고 되니까 부쩍 아쉽습니다. 최초라는 수식어가 늘상 따라다녔던 고 김영자 화백. 삶의 마지막까지 고향에서 불태웠던 그녀의 장례식은 내일 목포신안 예총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이어서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시 국동 라인 아파트 분여회 20만 원, 소라면 중림 박종욱 20만 원, 고흥군 대서면 월등마을 주민 18만 1천 원, 중산마을 주민 15만 9천 원, 금당마을 주민 14만 8천 5백 원, 순천시 향동 노두마을 주민 13만 5천 원, 해룡면 대범마을 주민 12만 4천 원, 나간면 성북마을 주민 12만 원, 향동 범중마을 주민 12만 원, 고흥군 대소면 의용소방대 신완식 대장 및 회원 10만 원, 고흥군 대서면 청년회원 10만 원, 동일면 남성 의용소방대 10만 원, 광양시 본강면 하조마을 주민 10만 원, 순천시 나간면 운동마을 주민 10만 원, 여수시 교동 중구 새마을금고 박영주 10만 원, 여수시 교동 참 좋은 신협 최성수 10만 원, 국동 라인아파트 관리사무소 10만 원, 바르게살기위원회 10만 원, 새마을분여회 10만 원, 삼일동 읍동 4통 주민 10만 원, 여수시 율촌면 산수 1구 마을 주민 10만 원, 월산 2구 마을 주민 10만 원, 중앙동 풍물단 10만 원, 여수지구 이북 오도민 연합회 10만 원, 한빛 어린이집 1호차 운전기사 신일유 10만 원, 여수시 율촌면 청산 2구 마을 주민 8만 원, 순천시 향동 와룡마을 주민 6만 원, 아교마을 위덕환 5만 원, 순천시 해룡면 통천마을 주민 5만 원, 여수시 교동 오복상사 이성희 5만 원, 여수시 교동 칠공주식당 조지은 5만 원, 중앙동 도화식당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올해 도정 운영 성과와 내년도 도정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이 도지사는 지난 1년간 주요 성과로 128개 기업 투자 실현으로 3,965개 신규 일자리 창출과 271개 기업과 투자 협약 체결,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 진행, 호남선 KTX와 무안공항 이용객 증가 등을 꼽았습니다. 지역 안전지수와 공직 청렴도 하락, 영세상권 보호 등은 앞으로 현실을 면밀히 분석해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부터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남도 문예 르네상스를 2대 전략 프로젝트로 중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가 올해 시정을 빛낸 최대 성과로 1,300만 명 관광객 돌파를 꼽았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자체 심의와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국제 해양관광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관광객 1,300만 명 돌파를 올해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여수시가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남 1위를 차지한 것을 두 번째로 선정했습니다. 또 올해 전남 투자유치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한 것이 세 번째,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여수산단과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을 그 다음 성과로 선정했습니다. 앞서 여수시가 올해 1,300만 관광객 유치를 선언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관광 정책을 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어제 종일 맹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만 잘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8.4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 추위 보이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3도까지 오르면서 활동할 시기가 한결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눈이 내리겠는데요. 특히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쌓일 것으로 보여서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새해 첫 해돋이는 대체로 맑기 때문에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